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아주 오늘 작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또 구독자분께서 그 질문을 하나 주셔가지고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사실 이제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려고 할때 약간 오해를 안 하, 그러니까 뭐 오해 안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노파심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멘토가 되거나 아니면 뭐 많은 것들 알고 있어서 어떤 교통 정리를 하려 하거나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그리고 그럴 위치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고 왜냐면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그 답을 낸다? 사실 이건 사기고 그런 거는 없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와서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이 판단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도 어떤 결과를 코스트 펑션으로 둬서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어떤 결과를 평가할 때도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뭐 계속적으로 좀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느끼고 경험한 부분들.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해서 뭐 그런 걸 느꼈겠어요. 저도 이제 사실 많이 들은 거거든요, 형들한테. 특별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보다 뭐한 10년 형들이랑 같이 이제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어릴 때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20대 중반이니까 30대 중반 후반 형들이 많이 도와줬죠. 그 형들이 그걸 할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치열하게 사신 분들이고 그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받아가지고 이제 온 편이고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일일이 이름 다 거론할 순 없지만 그 주변의 그 형들,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친구들 도움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해주신 말씀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무도 제가 처음 이렇게 해외 취직을 준비하고 유학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제 주변 친구들은 오히려 저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설레설레 저를 때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더 도와줬거든요. 인컬리지도 해주고. 거기서 얻은 이제 어떤 제가 듣고 깨닫고, 아, 이거는 정말 나한테 좋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사실 그렇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할수 없기 때문에, 뭐 저도 없고, 우리는 다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나마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하나의 어떤 말들이거든요. 인간들은 언어를 쓰니까. 그 언어들, 그 언어를 통해가지고 어떤 전투력을 키우고 정신 상태를 바꿔서 과거의 나를 좀 이렇게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서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들을 어떻게 보면 흘려내 보내는 통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저 주변 형들도 그렇지만 주변에 뭐 이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하면은 다들 하실 말들 되게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고 주변에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스몰 톡 같은 걸 하면서도 여러분들과 어떤 그 way of thinking 어떻게 저 사람이 생각을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형들 옆에 이렇게 붙어서 보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해서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미국에 이렇게 와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리 잡고 하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집이 좀잘 살아야 돼요. 예? 물론 이제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통쳐놓고 봤을 경우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은 과외도 많이 해야 되고 사교육도 더 엄청 들어가잖아요. 제 후배 중에서도 그 과외하는 친구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대학 입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메가스터디즈 이런 데서 좀 많이 해결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더라고요. 그 수업도 그렇고 그 과외 받는 클래스 그 클래스 자체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열심히 하죠. 그분들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유학까지 오려면 준비하는 돈, 비용. 그 다음에 솔직히 간다 해도 답이 없거든요. 안될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런 위험까지 또 테이크할 수 있는 비용들, 그리고 학비,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느낀 것 중에 하나도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그런 날리지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난리지를 가지고서 자꾸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한테 계속 흘려보내는 거 해서 지식의 빈익빈
어떤 부의 분입빈이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아버님 어부셨고 엄마 맞벌이 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춤추면서 이렇게 자라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고구마 장사하고 춤추면서 서울 올라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주변 사람들이 저의 인생을 보면 야 너는 한 세네 명의 인생을 한 번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로또 번호를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무슨 뭐이 주식이 대박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빚을 내서 하세요. 이 아파트 값이 오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공하고 극소수만 알고 있는 어떤 정보 체계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thinking process 그 부모 혹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받아들인 어떤 그런 정신 상태들 저도 이런 것들을 몸에 되게 안 맞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옷에 내 몸을 맞춰야죠. 정말 내그 상황이 싫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어떤 그 전공 지식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비포 애프터로 나를 봤을 때아이 부분이 나한테 참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뷔페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다가 뭐 이렇게 맛있어 보이네. 그렇잖아요. 떡볶이도 다 다르잖아. 뷔페마다도. 예. 그런 것처럼 어떤 동일한 정보를 하더라도 어떤 정보들을 올려놓고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정보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러한 정보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도 해서 또 제가 이제 그뭐 아시다시피 제가 25, 26살 때부터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뭐 수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책도 내고 뭐 이런 부분들 그냥 재밌어 해요. 그냥 즐겨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얼라인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취미 활동 삼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말이 길었는데 벌써 뭐한 7, 8분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저희 답변에서 제가 드리는 것들은 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얘기하지? 저도 제가 배우고 어떤 취합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자신을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뭐 정말 열심히 한다. 막뭐 이렇게 남들 하루와 너의 하루는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제가 보면 빈틈이 엄청 많거든요. 열심히 안 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지금 답답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마다 스스로를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 주신 분한테도 제가 그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제가 바쁠 것 같아서 아니면 개인적인 정보들이 좀 노출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은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그 스킬들을, 테크놀로지를 배우고 날리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궁금하면 남들도 많이 궁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도 편하게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옆집 형한테 물어보듯이, 옆집 오빠한테 물어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이메일을 받거나 아니면 뭐 메시지를 받을 때 최대한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렇게 가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도 뭐 저도 최대한 제가 인식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지키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떤 뭐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그렇다고 어떤 그뭐 법정 스님처럼 일문일답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멘토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경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주변 형들 혹은 주변에 어떤 저를 많이 도움을 주신 돈보다 더 많은 투자를 저에게 해주신 그런 지인들에게 들었고 경험했고 그분들의 제가 이제 복사한 그런 어떤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차원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사람들 뭐 이렇게 유학을 쉽게 갈수 없고 뭐 지금 당장 취직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또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 이 상태에서
어떻게 좀 미래를 뭔가를 준비할까라고 어떤 그 전가의 보도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까라고 이제 그 젊은 청년 때 얼마나 많은 그 고민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그러니까 경험한 부분들이 조금 어떤 뷔페집의 음식들처럼 배고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먹어봤는데 쓸 수도 있어요.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뭐 테크놀로지 제가 올리는 뭐 워크샵, 튜토리얼 이런 부분들 오히려 비교적 명확해요. 왜냐면 이건 답이 있거든. 뭐 디자인처럼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딱 답이 명확하게 있는 거여가지고 그건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걸러서 듣기를 원하고 저도 틀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저를 가이드해 주신 형들이 봤을 때 아, 나 저런 의미로 얘기한테 얘기한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좀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질문에 관해서는 편하게 해주세요. 제가 최대한으로 그 프라이버시 같은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저도 편하게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아카이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후배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뭐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도 이렇게 이런 질문들을 봤을 때도 아 나도 이거 똑바로 해야겠구나 나도 이거 요즘 좀 나태한데 예. 항상 뭐 빡시게 인생 살수 없지만 그래도 할땐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뭐 그런 차원으로 서로가 서로를 좀 돕는 그런 그 포지티브한 사이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번째 비디오에서 이야기할게요 너무 길어진다 안녕